강진 고려청자와 무한 분청사기 등은 국내 도자 문화의 대표격이죠. 전라남도와 서남권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김정대 기자입니다. 천년의 비색을 간직하고 있는 고려청자. 강진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청자의 산실로 알려진 고장입니다. 청자를 만드는 가마터인 요지는 세계 유산 등재를 노릴 정도입니다. 투박해 보이지만 청자나 백자와는 또 다른 매력의 분청사기. 자유분방함과 실용성을 앞세운 게 특징입니다. 특히 무안의 분청사기는 붓자국의 생동감을 살린 귀할 기법으로 유명합니다. 우리나라 3대 분청사기의 그 도요지 하나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만들었던 유물들이 이 무안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유산을 한 데 모아 널리 알리고자 전라남도와 강진, 무안, 영암, 목포 등 4개 시군이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세계 도자기 엑스포 공동 개최에 나섰습니다. 그 방향성을 논의하는 첫 번째 포럼이 강진에서 열렸습니다. 전문가들은 전남 도자 문화의 유구한 역사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에도 국내 생활자기 생산의 60%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자기 엑스포 개최지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. 특히 개최 확정 시 국내에서 20여 년 만에 열리는 도자기 엑스포인 만큼 지역 경제와 도자 산업의 전환점이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국민들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도자기를 매개로 한 새로운 어떤 문화의 창조 그런 엑스포를 하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. 전라남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개최 여부가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.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.